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1, 2, 3.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연습을 위한 판이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생각하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게요. 자, 여기서 왼쪽 오른쪽 갈라집니다. 저랑 허니갈링님 왼쪽으로. 자, 목 잡아주시고 저격수가 때리는 거 무시하고. Heads up, Agent. These cleaners must have developed a new fueling system. They're not wearing their regular gear. So if you were planning on being in the tank, you're gonna need to find a new way to handle this threat. An agent needs assistance. 자, 오른쪽은 아직 안 깨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오른쪽 가서 도와드릴게요. Great work, Agent. You took out those turrets. You'll need to clear the area to reach the gate. 깨졌군요. 오케이. 자, 이제 잠몸만 잡으면은 다들 살아나십니다. 타이밍은 엇가다. 가끔 타이밍이 이제 좀 엇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진행을 쭉 카드보러 할게요. 혹시나 그 허니갈리님 여기 수집품 다 드셨나요? 수집품 다 드시고. 이거 제가 안 먹었네. 아, 이 캐릭은 그 캐릭이라서 안 먹었구나. 제가 수집품 먹고 갈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수집품 신혼. 그다음에 두 번째 수집품 용기. Happy birthday. Thanks. Don't be sad, Eminem. 자, 쭉 진행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문 열고 나가면은 이제 제 유조차가 있는데, 유조차 밸브를 돌리면 시작을 하니까 잠깐 밸브 돌리기 전에 위치부터 먼저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왼쪽 두 명, 오른쪽 두 명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왼쪽 위에 한 명, 왼쪽 아래 한 명이거든요. 왼쪽 위는 포지션을 보통 이쯤에서 잡아요. 이쯤에서 잡고, 주로 나오는 몹은 여기에서 몹이 나오고요. 저분에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컨테이너 문. 여기서 몹이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저, 탱크 옆쪽에서 하수구에서 몹이 나오는데 가끔 봐주시면 되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건물 너머에서 드론이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 드론이 좀 위험하니까 드론 처리를 잘 해주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왼쪽 위가 왼쪽 위 또는 왼쪽 전방이라고 여기 얘기해요. 그다음 왼쪽 아래 또는 왼쪽 후방은 포지션을 보통 옆쯤에서 잡고요. 몹은 여기 아래층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요게 하수구에서 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컨테이너와 요 하수구를 주로 봐주시고, 가끔 이제 요 위에서 이 위에 층에 있던 몹들이 바로 요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난간을 타고 그냥 똑 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전방. 오른쪽 전방은 저는 여기서 포지션 잡는 걸좀 편해 하는데, 몹이 저기 안쪽에 있는 몹에서 나오고요, 문에서.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문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저쪽에 하수구가 있거든요. 저기 탑박스 너머에 탑박스 너머에 하수구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몹 이렇게 세 군데를 보는데, 이 위치에서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페스터트님이 계시는 곳요 위치에서 봐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끔 저쪽에서 나오는 몹들이 이 기둥, 저게 우리 정면에 보이는 제가 총을 쏘는 기둥이 언폐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보다는 저쪽 건너편을 좀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건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후방. 왼쪽 후방에선 주로 잡아야 될 포지션은 주로 이쪽에서 잡아주고요. 포지션 주기 여기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이 하수구. 그 다음에, 여기 하수구. 그리고, 전방에 있는 아까 탑박스 옆에 있던 하수구. 요세 군데를 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자, 돼지 나오는 거, 돼지 주의로, 돼지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몹이 날 때리는데? 누가 때리는 거니? 자, 불돼지. 잡고 나면은, 여기 몹다 잡으면 이제 드론 나와요. 자, 드론. 제할게요.
네, 돼지부터. 항상 여기는 돼지부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돼지가 저 유조차를 부시기 때문에 돼지부터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Work, 어차피 보스 잡으면 살아나니까. 아, 밖에서 죽은 거는 살려야 된다. 맞다. 사태 발발이라는 수집품도 얻었네요. 자, 들어오셔서 아이템 드시고요. 여기에 액자를 이제 열면 버튼 있고, 버튼 누르면 문 열리고, 열쇠 먹고,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방 전까지는 중간중간 지역은 그냥 잠못 빠르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힐러를 확인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템 좀 바꿀게요. 힐러 빌드를 여기에 로드아웃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매뉴얼로 바꿔야 돼서. 아, 여기 왼손잡이가 없구나. 야, 빨리 넘어가. 자, 가시죠. 자, 여기는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어떤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구역이 이제 1번, 여기 네모난 칸 3개가 1번, 여기 밑에 테이블 앞뒤로 동그란 게 2번, 무대 위가 3번, 여기 바에 있는 동그란 바닥이 4번인데, 이게 어떤 밸브를 돌려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처음은 일단은 허니갈리님께서 한번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허니갈리님께서 먼저 보스 어그로 끌어서 좀 도망쳐 주세요. 제 가운데 힐하이브 깔아놔도 테니까 힐하이브를 도시면 주변을 도시면서 보스 어그로를 좀 끌어주시고요. 자, 터틀님이랑 도마님은 저 따라서 이제 밸브부터 볼게요. 먼저 그럼 허니갈릭님 보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자, 나머지 두분저 따라와 주세요.
He's using some special fuel. The flames had a weird color and decimated everything in their path. 자, 요 밸브가 1번 밸브입니다. 왼쪽부터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딱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오케이, 어그로 저고요. 자, 그럼 일단 잠몹 잡아주세요. 잠몹 잡아주시고. 자, 잠못 다 없으면 제가 1번 자리로 갈게요. 자, 그리고 아직 돌려주지 마시고요. 자, 보스 어그로를 끌렸을 때 어떻게 버티는지 보시면은, 근접공격할 때 이렇게 굴르고, 근접공격할 때 굴르고, 가만히 있다 근접공격할 때 굴러고, 근접공격할 때 이렇게 굴러주고, 요거를 이제 힐하이브 위에서 해주시다가, 이렇게 포지셔닝도, 포지션 위치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잠옷 마저 잡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럼 1번 돌려주세요. 지금 그럼 보스 딜, 보스 딜 쫙. 너무 멀리서 하지 마시고요. 어느정도 거리는 주고 굴르고. 오케이, 또 붙어요. 구르고 붙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딜 좋아요. 이번에 바로 3번에 3칸 깠어요. 자, 이러면 이제 힐러 주위로 와주세요. 힐러 주위로 와주시면은 이제 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는 지금 어그로가 터틀님이 어그로니까는 터틀님이 아까 저처럼 어그로 끌어봐 주시고요. 다른 두 분은 잠복 잡아주세요. 보스 근처에 있으면은 불에 걸리니까 보스한테 멀리 떨어져가지고 잠몹 잡으세요. 너무 빨리 구르면은 보스가 근접종격을 하면서 뒤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뒤로 뺐을 때, 팔을 뒤로 뺐을 때 굴러줘야 돼요. 이렇게 뺐을 때 구르기. 자, 4번 밸브 갈게요. 4번 밸브 준비되시면 눌러주세요. 바로 눌러주실 때 오케이, 보스 딜.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보스 딜 페이지를 만들면 지금부터 이제 돼지가 나올 거거든요. 기관총론 돼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밸브방 안에서 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안에서, 요 안에서 어그로 끈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좀 나가야겠지만, 그래서 빠르게 몹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터틀님 여기까지 와서 몹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주시고, 돈마님 바로 오른쪽에서 몹 잡으세요. 허니갈릭님은 열심히 도망쳐 주시고요. 자, 돼지 빠르게 잡아줘야 안전합니다. 잠옷을 빠르게 잡아야지 어그로 끌린 사람이 안전해요. 지금 보스 때리는 게 아니라 잠옷 잡는 거. 자, 2번 자리 갈게요. 2번 자리 갈릭님 멈춰 주시면은 제가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보스 딜. 자, 웬만한 방 안으로 와주시고요. 보스 딜 쫙쫙쫙. 이렇게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파요. 오케이, 딜 좀 모자랐어요. 자, 돼지 밖에는 돼지 빠르게 잡아주시고요. 보스 오그로는 계속 전해요. 자, 잠몹 나오죠. 잠몹 조심. 잠몹 빠르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불 밟지 마시고. 자, 어디 되나요? 혹시 채팅창으로
그 밸브 옆에 녹색불 켜져 있는 곳 한번 채팅창으로 써주시겠어요? 1번, 3번 확인. 1번 갈게요. 1번. 1번 위치. 오케이, 돌려주세요. 오케이, 보스 딜. 방 안에서, 방 안에서. Okay, 보스 딜 마무리. 오케이, 좋아요. 이제 돼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까보다 원활하죠? 새로운 수집품 모집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밸브 옆에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부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테이블. 여기는 이제 무대. 여기에는 이제 바. 이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원래는 이 그림을 단서로, 아, 밸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번호로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이요 해서 주차시킨 사람은 주차해주고, 불러주고, 그러면은 밸브 돌릴 사람은 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D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가시죠. GNJ님 어서오세요. Thank you for saving us, Agent. I think the whole 시참 dorm was damaged 일단은 to the 잘 attack. 모르겠어요. 이게 The 이번판이 ventilation 이제 system was damaged, 교육판이다 so보니까 좀 Rookie 오래 and 걸릴 수 Sakai are 있어서 ready to defend some helpless civilians. They're 더할지 안 할지는 probably gonna 모르겠네요, need the 지금. jaws of life or some explosives to open the생각보다 doors. 라이트가 Although I'm not 원활하게 sure끝났어요. explosives down here would be the best idea. Thank you again, and oh, good luck with the lovebirds. Lovebirds? 어쨌든 You're lucky라이트에서는 this whole thing didn't 잡몹을 collapse when빨리 the cleaners잡아주는 게 reached가장 Shaw. 중요해요. Wonder what the merits originally used this 잡몹을 for. 빨리 잡을수록 이제 보스 어그로를 끈 사람이 안전하고 이제 힐러는 여기서 딜을 할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힐러가 보통 이제 어그로를 많이 끄는 경우가 있는데 힐러가 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무허가 주점. I'm glad you could make it, Matt. Wouldn't miss one of your secret benefits for the world, Mac. What's the cause this time? Free clinic in Brooklyn. They lost one of their grants last year, and we're trying 자, 이제 to마지막 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cleaners are trying to breach the tunnel. Agent, get out of there. 자, 요번 판에서 모듈을 안 끼고 있었구나. 일단은 그 빠르게 클리어하는 방법으로 한 번만 도전해 볼게요. 한 번만 해 볼게요. 지금 다른 분들 잠깐만 빌드 한번 보겠습니다. 체코 썸브라 오르보로스 오케이. 요 정도면은 뭐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딱한 번만 트라이 해 보고 안 되면은 제 아까처럼 좀 느리게라도 가는 방법을 할게요. 자, 이제 저 따라서 한 번에 쭉 올라갈 겁니다. 자, 쭉 올라가 주시고요. 자, 마르티네즈부터 데미지를 좀 넣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서 드론 옵니다. 드론 깨야 돼요. 드론. 드론
드론 안 깨지면은 어 면역이네요. 자 말티 아 말티 말고 존슨 존슨 딜해야 돼요. 자 드론 드론 머리 드론 오케이 드론 깨졌나요? 드론 깨졌으면 존슨 딜하세요 존슨. 자 가운데 1팩 바닥 1팩. 자 존슨 마무리. 자 말티 딜하다가 바닥에 포격 떨어지는 거 보이면 포덕에 피하시고요. 자 말티 딜. 어 포격 피하세요. 아이 잠못. 자 포격은 피하셔야 되고요. 어 소생하이브가 없으시구나. 오케이 자 이제 잠몸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한 번에 클리어 됐네요. 나이스. 네, 수집품 또 나오네요. 두 개가 나오네. 이게 탄약이 진짜 빨리 힘들긴 하죠. 자 과연 아 안 나오네요. 헤헤 아쉽다. 자 요렇게 하면은 클리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티네즈 먼저 잡을게요. 마르티 먼저 잡을 건데 어 이거는 포격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우리가 4명이 같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포격을 볼 건데 여기서 포격은 바닥에 표시가 잘 안 뜨고 천장에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를 잘 따라와 줘야 돼요. 자 일단 왼쪽으로.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왼쪽으로. 자 마르티네즈 때리다 마르티네즈 때리면 드론이 올 거예요. 자 드론 부셔주시고요. 자 마르티네즈 죽딜. 자 다시 이제 둘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둘 중에 드론이 없는 친구 때리면 돼요. 자 포격이니까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가지 가운데 있어요. 자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자 틈바구니 자 히랄 아 그 소생아이만 깔아주시고요 자 말티는 드론이 붙어있으니까 말티한테 딜 안들어가요 존슨 때려야돼 존슨 존슨 찾아서 존슨 때려야돼요 조슈아님 어그로니까 조슈아님 여기 계세요 여기 저 코보쟁이는 쪽 어 자 존슨 존슨 찾아 존슨 때려요 아니 그 몸 드러내지 마시고 딱 붙어 여기 붙어버리면은 아까 안 때렸거든요 지금 몸 드러내가지고 말티가 존슨 말티가 보는 거예요 자 마르티에즈 말고 존슨 때려야 돼 존슨 자 오구탕님 어그로예요 오구탕님 피하세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오케이 저 어그로 자 존슨 찾아서 존슨 때리세요 자 다른 인원들 불에 안 맞게 오케이 드론 가요 드론 부셨으면은 마르티네즈 딜 드론 안 됐으면은 다시 마르티네즈 딜 하세요 마르티네즈 딜 하면 드론 와요 드론 오면 드론 딜 드론 부셨으면 마르티네즈 딜 오케이 자 이제 존슨 죽이면 돼요 여기서 나가지 말고 저 드론도 어차피 안에 들어와서 공격 못하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저격 트랩 맞으니까 자 존슨 때려야 돼요 존슨 어차피 드론은 우리 못 때려요 존슨만 때리면 돼요 앞으로 나가면 나가 그러면 어그로 끌려요 아파요 이게 누구 한 명이 나가면은 드론이 활성화되니까 그럼 드론 죽여야 되거든요 그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드론 죽여요 드론 활성화됐어요 지금 오케이 오른쪽 드론 하나 존슨 제압은 걸지 말고요 자 앞에 오는 몹을 잡아주고요
이 방법이 한 세월이에요 진짜. 이게 어 드론 들어왔다. 드론 머리 드론. 이게 딜이 되면은 쉽게 클리어가 돼요. 오케이 이제 잠 못 잡으면 됩니다.